이번에는 네? 손님들 중에서 혹시 네. 눈 맞아서 결혼하신 분들 있어요? 손님 중? 네. 우리 집은 대부분 그렇지 많지는 않은데 가끔 손님들보다는 제자들이 눈 맞아서 하는 게 더 많지. 제자들끼리 눈 맞아서? 제일 짜증나게. 이걸... 아, 손님이야. 네. 그냥 뭐 얘네들은 저가지만 얘네들은 지네들 앞길 있는데 어? 왜 눈이 맞아서 왜 나가냐고. 그러지 말아야지. 아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. 그러면 그 제자들끼리 눈 맞는 것도 운명인지 아 인연이에요? 뭘 인연이요 인연이기. 지네들이 눈깔이 돌아가서 신령님은 절대 그런 말 안 해. 아니 그런 말은 들어야지. 비싸하지 말고 저기. 아 이게 응. 인연인지 아, 운명이에요? 인연이에요. 인연? 운명적인 만남인 거야. 아니야. 그게 인연도 아니고 내가 운명도 아니야. 그건 미친 거야. 아니 다큰 성인이 좀 만날 수 있잖아. 아니 만날 수는 있지. 자기 앞가림하면서 만나라 이거지 나는. 앞가림도 못하면서. 그런 걸 그건 나중에 나는 제일 몰라 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손님들도 눈 맞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 서로 간에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걸 잘 정해놨어 나는 손님들하고 안 섞게 만들어 그냥 다 나눠서 들어와 괜히 눈 맞아서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제재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눈 맞는 것도 운명이에요? 운명이라고 해줄게 인연이다? 인연이지 그냥 인연이라고 봐야지 운명은 아닌 것 같아. 왜 자꾸 그 두 가지만 해? 아니 이런 게 또 운명인지 뭐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여쭤보려 했더니 제자들을 디스해버리면 아니 그럼 나는 우리 손님들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제자들은 봤으니까 진짜 제자들은 많이 눈 맞았구나. 아니 저도 몇 번 봤는데. 나가서 눈 맞아, 옆에서 눈 맞아. 요즘 인터넷이 잘못된 것 같아. 나도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된 거야.